우리가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 변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자,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 변속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지금 4단으로 갈 겁니다. 자, 저쪽에서 우리가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간 뺏기고 4단입니다. 잘 보세요. 자, 브레이크 속도 줄여야 되겠죠? 이 속도로 우회전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시동권. 네. 왜 변속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아, 네. 21단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21대요? 21단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오르막 올라갈 때 21단 놓고 오르막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기어를 바꾸죠? 네. 저단 기어로 바꾸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단을 넣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발을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차는 계속 흘러가죠? 네. 이게 클래프 기능이에요, 그죠? 네. 자, 내가 클러치를 밟고 떼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차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2단 넣고 내가 클러치를 바로 떼볼 거예요. 차에 반응 있나 보세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압력 그런 거 같아요. 압력이 아니고. 자, 다시 2단 넣고 내가 한번 떼볼게요. 자, 2단 잘 보세요. 클러치 밟고 떼볼게요. 이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까는 2단 넣고 떼니까 충격 있었죠? 네. 왜 충격 있었어요? 기어가 높았고. 속도랑 기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다시 1단 넣어볼게요. 1단 넣고, 이 속도는 지금 2단 속도예요? 1단 속도예요? 2단. 2단 속도죠? 네. 그죠? 어떻게 돼요? 충격 있죠? 네. 자, 지금 속도는 1단 속도예요? 2단 속도예요? 1단이요. 그죠? 충격 있죠? 네. 자, 2단 속도죠? 충격 있죠? 네. 충격 있죠? 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프트 다운할 때, 내가 4단 넣고 40으로 가다가,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었어요. 네. 이때 클러치 떼면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요. 4단 넣고 40으로 가다가,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었어요. 클러치 바로 탁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기어랑 속도가 안 맞다 그랬죠? 네. 그럼 2단을 넣었을 때는 내가 속도를 얼만큼 떼야 되냐면 12km, 13km 만든 다음에 클러치를 들어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자, 보여드립니다. 그거를. 잘 보세요. 자, 2단 넣습니다. 속도 줄였죠? 네. 자, 이 떼고, 그죠? 줄였죠, 브레이크로. 네. 그죠? 그렇죠. 충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감점을 안 먹는단 말이야, 심한 진거. 그래서 시프트 다운을 할 때는 계기판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봐야 됩니다. 왜? 속도를 안 보면 다 모르잖아. 아까 우리가 속도를 올릴 때는 RPM 속도, 엔진 소음이 들렸죠? 네. 자, 부. 엔진 소음이 들리죠? 네. 엑셀을 밟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네. 근데 시프트 다운은 가속 페달을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죠? 네. 그죠? 안 밟으니까 클러치만 밟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계기판을 봐야지. 그리고, 2단에 맞는 속도는 떼드세요. 맞아요? 다시 1단 넣었어요. 1단에 맞는 속도는 이제 클러치 틀어주세요. 맞나요? 그래서 시프트 다운은 계기판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